진짜 잠시만요. 아, 키 켜진 거예요? 켜놨어. 아, 진짜? 어. 진짜 존나 불쌍한 사람 다섯 명 있는 것 같아. 뭘 본다 그래 또 문제를. 자 일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일단은 오늘은 또 이제 한 사람 실수하면은 족구 컨텐츠가 이제 해병대 캠프를 간다. 예 군대 또 안 갔다 온 새끼가. 아, 화면만 보면 거의 소우야 지금 다 같이 탈출해야 돼. 나 아무튼 이거 나 때문에 갈 것 같아. 아 나 때문이지 뭘 네. 오빠 때문이야. 오빠 중간이라도 가겠지. 아, 미안한데 이렇게 자꾸 밑밥 깔지 마라 지금. 아 근데 이거 왜 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하는 그냥 이유가 단합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 그러니까 저기 신년에도 안 하고 막년에도 안 한 단합을 왜 갑자기 하냐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방송을 켰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철구가 한다고 했대. 아 맞죠 여러분들 아침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이유 없이? 철구 똥 싸러 갔어요. 관장 하나가. 역시 족통이야. 이제 보지 마 진짜. 안 본다니까. 빨리 하자. 사람을 못 믿어. 똥 싸러 휴식 진짜 뭐 해병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빨리 하자 그게 낫다. 한 10시까지 오라더니 지금 몇 시야? 아... 확실한 건 10시까지 오라고 해놓고 10시부터 문제를 만들었어. 어? 한 시간 동안 문제를 세팅하고.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 주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왜 계속 못 보게 해 우리를. 아, 일단 문제를. 문제 자체를 못 보게 하고. 아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주작을 해줘도 우리가 절반 문제를 맞출까 말까 할 것 같거든. 솔직히 다섯 명 단합이면. 근데 오늘 너무 갑작스러웠어. 이거는 그냥 해병대 가라는 거야. 이 새끼 해병대에서 스폰 받은 거 아니야? 아, 지휘산이에요 해병대 오늘 가는 게. 아니 당분간 지휘산에서 해병대를 하고. 어디는 가.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가 가는 곳은 철구가 스폰 받은 곳이야. 이 새끼. 아니 근데 말도 안 돼. 지가 교관 같은 거 하면 진짜 족방 뽑고 싶어. 아니 같아. 여러분 저는 자신 있는데 또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봤어요 한번 유튜브로. 내가 유일하게 진짜 제일 재밌게 아, 근데 봤어. 아, 약간 진짜 잔지식 있다 그러는데. 아, 진짜. 나 제일 재밌게 봤어. 나는. 원래 근데 어렸을 때부터 게이머한 사람들은 공부 많이 안 하지 않았어? 아니, 저는 좀 공부 많이 했었죠. 왜냐면 네. 게임에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 워낙 이제 그런 거 많이 좋아해갖고, 기사 보는 거 좋아해갖고. 전 진짜 자신 있어요. 진짜로.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아, 1950년. 50년이요? 네. 맞는 거야? 6.25가 일어난 거요? 맞지 않아요? 50년 맞지 않아? 그럼 끝나는 맞아요? 52년이고? 아 모르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나까지 이렇게 되는 거 같아! 50년 맞아? 역시 근데 장군 이름이 뭐예요? 네? 상륙작전 한 장군 내가 너 장군 아니야! 뭐 을지로 장군 또 할까봐 그래! 누굴 지금 외질로 그래도 초등학교 지금. 교육은 받으셨네 인천 상륙작전 그러면 나는 초등학교 교육도 안 받은 거야? 이 새끼가 아 설마요? 아, 장난치지 마. 틀려. 아 오늘 욕심 내지 마요. 솔직히. 욕심이야 진짜였어. 이거 물어봐야 돼. 주기야.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 그냥. 주기야. 미국 초대 대통령 이름 뭐야? 아 이거는 내가 어? 초대 대통령 이름 뭐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난 왜 가만히 있는 거냐면 사실 문제를 모르겠어서 여기서 끼면은 욕먹을 것 같아서 내가 볼 때 창현이 형은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 낼 것도 머릿속에 생각 안 나는 거야 지금. 자 리니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 얼마 지렸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가고 싶어 나는. 어 진짜요? 아니 근데 지휘산 가고 싶어. 아니 자 입수 얼마 전 했거든요. 어. 죽어요 진짜. 아, 진짜 너무 추워. 존나 추워. 안돼 어, 입수는 안돼. 안 해봐서 그렇지 뭔가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안돼. 나는 예전에 심지어 50만 원 빵으로 두 명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참는 거야. 누가 늦게 나오나. 그러니까 가슴까지 넣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기대가지고. 헐. 와 어쨌든. 진짜로 한 5분 이상은 참았었던 것 같은데 나오고 난 다음에 발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동상 걸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로 진짜. 어느 정도냐면 과격하게 말하면 들어가죠? 기능 못 써요. 아 진짜로 아 감각이 아 진짜로 기능 못 써.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펌핑 시키고 들어가야겠다. 뭐 아니 진짜로 평상시 주름에 한 15배 생겨. 진짜 맞아. 느껴지지 주름이. 맞아. 지금 진짜 장난이 아니야. 쫄쫄. 보세요 근데 니는 네. 잠바에 집착 되게 많이 한다. 혼자 입고 있네. 아 이게 스폰 받았어요. 아 그래? 어, 네파에서. 아, 그런 거야? 예, 아 진짜로? 예, 스폰 받았어? 우와, 짱이다. 거짓말이죠. 그냥 형 이거 드시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아예 아이 장난 스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어떻게 스폰 받아요? 아 지금 이 형 건들지 마. 지금 이 형 역대급 지금 최악의 상태야 지금. 아,
나보다 더 심해 지금. 어, 이 형 지금 그걸 굳이 언급해. 어? 아니 그냥 지나가봐. 아! 어, 조용하세요. 예예 어, 예. 오셨다. 참 지나간다. 아 예. 예. 자 제가 아. 왜 부른지 아십니까? 네, 저 죄송한데. 예. 바지 피 좀 어떻게 좀. 예. 아이! 아이! 아, 왜? 니들이 짜고, 니들이 짜고 나오잖아, 니들은. 와. 나는 나오지. 어, 넌 인정. 넌 인정. 자,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비글즈. 사기가 좀 떨어졌어요. 예? 죄송한데. 너만 떨어진 것 같은데. 아, 예, 예. 아니, 씨, 지금 뭐 장난치러 왔습니까? 아, 사기가 떨어졌다면 10시에 딱 쳤어야지. 10시에 준비를 합니까? 7시부터 준비했습니다. 예, 근데 구라치고 있네. 잠도 안 자고 준비했습니다! 아까 저 반에서 날 때는 전화 자고 있었잖아. 다들 닥치세요. 딴지 걸지 마세요. 저 죄송한데 그 시끄먼 바다 코끼리 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 적 같으니까. 자, 자 조용합니다. 예, 예. 오늘 왜 불렀냐면 저희 예. 비글즈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 예? 예예. 예. 다들 서로 어색해하고. 예. 단합이 아주 그냥 불량스러워 진짜. 아 빨리 해. 지금 대장대 시급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속이 안 좋아. 아니 이 새끼 어디서 드립을 치려고 그래. 드립이 아니라 진짜 대장대 지금 하고 왔잖아 이 개새끼야. 진짜 이 새끼야 그러면. 말이 말아. 조용히 해. 수장이 말하고 있는데. 빨리 좀 해 좀. 아 나 자 말합니다. 오늘 문제 20 문제가 있습니다. 20 문제. 20 고개도 아니고. 우리 네 명은 우리 그때 지식 대결했었죠. 근데 연보성이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은 대결이 아니에요. 어? 단합의 의미. 오. 다섯 명이 합동으로 지식 문제를 풉니다.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20문제 중에 10문제를 못 푼 시에 다음 주 월화 중으로 해병대 캠프 갑니다. 너도 갑니까? 저도 갑니다. 아. 저는 교관으로 갑니다. 아나 교관했는데 진짜. 아이고 배운 게 없어서 빠져. 어디 보니까 뭐 말지 말자. 출당. 출당. 지나가고 있다. 어 뭐야 저. 수장한테 지금. 현병을 떨고 있네 그냥. 적당히 합니다. 이 새끼 뭐 저기 군대 뭐 그거 한번 하더니 지가. 아 근데 잠시만요. 예? 한 분은 먹방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우리 다 비참한데. 아니 지금 긴장감이 없냐 그냥. 지금 저기다 그냥 어느 분 뛰어가서 한번 진짜 사기 한번 보여드려요 진짜? 아, 네. 보여주세요. 예. 한 번만. 아예 지금 이렇게 시지껄껄 웃을 때가 아니야 임마. 아, 적당히들 하세요. 배가 아프다고. 빨리 알아서 빨리 해. 뭐. 20 문제 중에 10문제 이상 못 푸시에 다음 주 경에 해병대 캠프 지옥에 올려 떠납니다. 아 빡세다. 지리산 아침 지리산 등반 입수 에? 플러스 점심에 해병대 캠프 플러스. 저녁에 소맥 타임. 응? 예? 그건 좋다. 소맥 타임은 좋네. 지옥에 올려 갑니다. 네. 자, 룰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앉은 사람이 문제가 제일 쉬워요. 어? 지금 자리 선수 아니 그대로 앉으면 되겠다.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저는, 말해서 자신감 있는 사람이 뒤로 가야 되는 게 우리 다 같이 인지라며 우리 한 팀이라며 그럼 너가 맨 끝에 가야 된다. 우리가 해야 자리 선정을 먼저 또, 예. 제가 앉겠습니다 여러분들. 난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아. 아니 나도 그 자리 앉고 싶어 솔직히. 난 여기가 제일 친해. 아 왜냐면 이게 먹을 게 제가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먹을 게 제가 가고 난 이 자리야 내가 볼 때. 그만 처먹어 이 새끼야. 뭘론가? 아. 가위가위보 합시다, 가위가위보. 안 되면 진 거, 가위가위보. 안 되면 진 거, 가위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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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겠네. 아니, 가위가위보 한 번 맞아.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씨발. 어, 뭐야, 이거. 아, 뭐, 10번 하지도 안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아, 어, 여기 앉고. 자, 첫 번째. 이거 아주 긴장감이 없구만요. 아,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 이길 수 있는. 자, 그럼 나 여기 앉을게. 나 여기 앉을게, 그럼. 너 여기 앉아, 주게. 더 이상 안 되겠네요. 플러스 하겠습니다, 벌칙. 예. 열 문제 이상 못 풀 시에 내일부터 한 명씩 24시간 방송 들었어요. 뭐 개새끼 지도하라면서. 찬성합니다. 수장님이신데 수장님은 안 하시나요? 24시간 동안 노잠방입니다. 찬성합니다.
긴장감 있게 하세요. 지금 너무 지금 막 시시껏껏 웃고 있어. 놀러 왔어? 알았어, 알았어. 놀러 왔냐고! 그래, 죄송한데. 자신 있어서 그렇지, 자신 있어서. 그, 분필자리 하면 좀 그랬는데, 족도 아닌 새끼가 하니까 웃었네요. 약간. 여기 족도 아닌 새끼 많이 있어, 이 새끼야. 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아, 적당해라. 예. 저, 그 군대 갔다 왔습니다. 어쩌라고? 무역이잖아. 아니, 다. 나이로 맞아볼래요? 나 있다! 나 있다! 벌칙 추가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안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열 문제 이상 못 풀면, 까나리 한 번씩 먹습니다. 아, 어이구.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저도 늘어. 긴장감 있게 하라고, 이 새끼들아! 지금 놀라! 염치미야, 녹화해라. 까나리 액션 연분석 10병 먹고, 아. 수혜가 바로 녹화해라. 예, 예. 자, 갑니다. 자, 문제에 대해 설명할게요. 이거는 기초상식 문제, 초등인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오케이. 아, 여기 유치원생들도 있잖아요. 거의 지식이다. 이거 오늘 한 명 개박살 납니다. 이미지 타격이 뭐야. 이거 길이길이 영상 남아요. 예, 집중하세요. 빨리 해야 돼. 이미지 가 남아요. 저 근데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비거즈 들어오고 더 이상 챙길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난 지금 바지에 똥 쌀 것 같다. 지금 잘하면 나온다고. 이미지 날아갈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지금. 종이해보세요. 너무 지금 너무 분위기가 너무 업됐어요. 아, 예. 오케이. 예? 그만하세요. 예? 예? 그만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 오늘 벌칙 드립이 아니라 다 합니다. 24시간 까나리 한 병씩. 오케이. 집중 있게 하세요. 단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러면 빨리 좀 해주세요. 제발. 여기 벌칙이 아닙니다. 잠깐만, 뒤에 하나. 여기서 까나리 다섯 개 그리고 24시간이잖아요. 만약에 네. 저희가 넘어간다. 이거를 우리 거를 본인 우리 수장님께서 하시는 거죠? 역시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만약에 푼다, 제가 예. 다 합니다. 알았어, 예. 오케이, 콜. 그렇죠. 자, 아, 예.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때처럼 한 명 1등 가리기가 아니에요. 자, 혹시 1박 2일 퀴즈 풀기 보셨나요? 맞죠. 전성기 때. 자, 한 명만 맞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문제가 다섯 문제가 있는데. 수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명이 풀면 3초마다 풀어야 돼요. 제가 영어 단어 여기다가 띄워 드릴 겁니다. 아, 영어 진짜 모니터 아, 시청자들도 영어, 보이게. 영어 단어 누딩도 풀 수 있는 문제. 난 뭐. 쉬운 거예요. 보고 3초 1, 2, 3. 못 맞췄다. 그냥 전원 첫 번째 문제 탈락. 만약에 첫 번째에서 탈락하면은 끝이에요, 그냥. 끝. 첫 번째 문제 끝. 그러니까 자리 선택이 중요하죠. 자리 그러면 또 뒤로 가야 되네. 아니야. 근데 어차피 슈기가 여기 온다 한데 여기는 더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 끝나면 더 빡치지. 아, 첫 번째가 쉬운 거라. 첫 번째가 쉬운 거니까. 갈수록 난이도가. 문제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얘기해서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딱 해주세요, 진짜로. 굳이 이거 구정 아니. 그래, 중간중간 바꿔도 되잖아. 맞아. 전략으로 바꾸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좀 더 앞으로 와주세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비걸즈 단합 지식 대결. 자, 긴장된다. 이거. 누가 병신이 될지. 자,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긴장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1번 문제부터. 준비됐습니까? 슈기 준비됐어요? 네, 됐습니다. 앞으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주제가 뭐야 지금? 첫 번째 영어입니다. 영어 여기. 나옵니다. 아니 문제가 뭐야? 영어 문제? 영어 문제. 단어 문제? 단어 문제. 야 이거는 뭐. 자 갑니다. 타이머는 뭐? 타이머 씁니다. 1, 2, 3! 끝. 오케이. 쉬운 문제. 맞출 수 있어.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잠시만요. 자 보지 마세요! 자! 갑니다. 보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마. 아니 보지 마. 네. 자 이거 보지 마세요. 네. 아니 보지 마. 자 갑니다. 쓰리. 자 갑니다. 슈기 쓰리! 사과! 자, 쓰리! 가방! 오. 쓰리! 얼굴! 두! 뭐야, 이거? 뭐야? 자기! 안 보여! 쓰리! 두! 원! 영화배우! 오! 오케이! 자, 마지막! 쓰리! 토끼! 두! 와, 뭐야? 뭐야? 아, 이 정도는. 아, 이거는 뭐. 야, 우리는 나는 솔직히 여기서 코믹 하면 될 때
있어 또 형이. 저기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네요. 영어 좀 하는구나. 자 여러분들 자자 다 조용히. 야 잠깐만 이거 우리 가연이도 아는 거예요. 내가 차리도. 자 잠시만요. 만약에 내가 문제 냈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소딱소딱 입모양 가르쳐준다. 전원 탈락입니다. 네, 알았어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연지 그거 가져온 거. 이거 너무 무시했다, 이거는. 아, 이거 너무 연지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아, 네. 자. 이번에 주제는 뭔가요? 똑같습니다. 아, 또 영어야? 또 영어입니다. 이제부터 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갑니다. 준비되셨나요? 보지 마세요. 이거 수기 보지 마라. 모니터만 보세요. 네, 있죠? 네. 자. 어 근데 똑똑하네. 자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되셨어요? 보지 마세요. 갑니다. 야, 어렵다. 자 갑니다. 아, 어렵다 이거. 자. 야, 못 봤다 안 보여 지금 좀. 대가리가 커서. 자 갑니다. 수기. 아 이게 뭐야? 뭐야 안 보여. 자 갑니다. 알아도 뭘 봐. 빡세다 이게. 어 왜 안 나와? 아 뭐하는 거야? 시장 상황이 어째 영어라서 우리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속닥속닥 안 하잖아 지금. 아 기다려봐. 아니 이번에 좀 고민돼 어려운데? 자 갑니다. 빨리 자, 하세요. 자 갑니다. 쓰리! 숫자 4! 오. 자 쓰리! 물고기! 오. 쓰리! 여우! 투! 오. 쓰리! 투! 상어? 원! 아, 와. 상어 맞아. 쓰리! 투! 원! 스웨터! 달라! 야 거북이! 야! 터틀! 거북이! 아 이 새끼 제일 빼! 야 이 새끼야 니가 거북이 가야 이 새끼야! 아, 아, 터틀이 뭐야? 터틀이! 거북이를 못 맞추냐 이 돌대가리 새끼야! 자 여러분들 아, 맞죠? 일단! 나 진짜 너무 어이없어 말이 안 나오네 지금! 아 나 진짜 어렵다! 나 너무 어려워 나 터틀만 몰랐어 진짜로! 아, 자 아무튼 전략 짜세요 자! 지금! 18개가 왔네! 스펠링이 틀렸답니다. 아. 어? 아, 스펠링이 틀렸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우리 다 당당하게 터틀! 잠깐만, 스펠링 틀렸대잖아! 아이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화를 내세요. 예? 아, 그럼 이거 무효 처리해줘야지. 무효 처리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거 오른쪽 보는, 자, 여러분들 눈깔이 오른쪽 돌아간다. 자동 탈락입니다. 아, 저기 무효 처리 도배되잖아요. 무효.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해줘. 무효. 오케이. 무효. 무효. 여기서 지금 민심 인정합니다. 와 민심. 와 무리가. 아, 그래. 원래 R이지? 아 다 몰라 여기서. L이었던 거 아니야? 대충 촉으로 넘어가. 아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발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아니 무슨 문제냐에 따라 달라져야지. 야 영어지 약해. 영어 너무 어려워. 영어 약해. 나 좀 더 어려. 어려웠어. 나도 어려워. 자리 바꿀 겁니까? 어떤 또 영어예요? 이번 주에 뭔가요? 마지막 영어입니다. 아, 바꿔줘. 아, 바꿔줘. 나 지금 딱 좋은 것 같아. 나 솔직히 나 뒤쪽 잘 몰라. 아, 제 스펠이 맞습니다. 아 근데 난이도가 여기... 여러분들 터틀이 존나 훅 올라갔는데? 알았어. 아닌가? 오 슈기 오 자신가? 아 슈기가 영란으로. 슈기인가? 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네가 준비하고 그 말 좀 해주실래요? 아, 준비됐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네. 자 바로 갑니다. 자 바로 갑니다. 자. 자연 쓰레 도 아주 오 자 쓰레 모자 어, 자 이거 쓰레 뭐야 이거 도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달라 안 썰렸어 나와야지 안 썰렸어 훌륭하다 아니야 맞지 엑설런트 아이스크림 개새끼야 아이스크림 달라 아니 엑설런트 아이스크림 엑셀러스가 보여야지 개새끼야 저거 그니까 뭐 엑셀로 그래가지고 나는 문제는 내가 틀렸어 죄송한데 피플에서 틀렸습니다 피플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아 가족 아, 저 패밀리잖아 아, 패밀리잖아 아, 와. 근데 아무도 몰랐어 그때세요 진짜 아, 엑셀런트 틀렸잖아 결론은 엑셀런트가 안 보였잖아 안 보였잖아 결론은 문제가 준비가 잘못됐잖아 아니 첫 번째부터 틀렸기 때문에 달라. 잘못된 준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비오죠. 아직 영어 문제 좀 어렵다. 지금 아니 진짜 문제 내는 새끼가 막대가리인데 누가 볼래 지금? 닥쳐! 이
이거 아니고 근데 가족도 맞대나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데 처음에 가족은 패밀리고요. 아 근데 맞대요. 사람입니다. 다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라고 맞대잖아. 채팅창에 그러잖아. 다 맞대잖아. 가족도 맞다고. 자 민심 한번 보시죠. 민심으로 따. 가족도 맞대잖아. 무효처리입니까 적구씨? 무효처리 아닙니다. 공부 시간에 이거. 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 따지고세요. 제가 진행자고 제가 여기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만하세요. 진행자가 빡대. 그만하세요. 자 지금 한 문제 맞췄고 한 문제 틀렸습니다. 네. 자 나빴어. 나쁘지 않았어. 다음 문제 뭐야? 인물 맞추기. 나 이거 인물. 나 이거 자신 있다. 그 맨 뒤에 하고 어렵다. 오빠 다시. 나 그냥 그냥 지금 잘 있어. 나 인물 모르는데. 인물 여러분도 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 네. 왜 그러세요? 인물이 뭐 어떤 사람 나오는데 연예인 나와 뭐 나와. 예? 뭐 역사야 뭐 이런. 맞아 맞아 그런 걸 알려줘. 그런 건 알려줘야지. 아 여러분들 너무 폭동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런 거 안 가르쳐드립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진. 아시겠죠? 오케이. 준비되셨어요? 네. 네. 자, 아 여러분들 너무 도배하지 마시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갑자기 나오니까 사진이랑 이런 것 좀 잘 그러니까. 적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보지마 보지마 이 새끼들아. 뭐야? 뭐 우리 눈이 무슨 씨발 3.0인 줄 아냐 지금. 안경 써도 안 보이는구만. 자 보지 마시고요. 자 아 연보성 보지 마. 안 봤어 안 봤어. 보지 마 진짜 보지 마. 자 여러분 도배하지 마시고요. 아니 지가 대가리가 있으면 애초에 제목을 다른 걸로 해놓든가 그러면은 이름을 다 적어놨어. 그니까.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빨리 합시다. 그러네 인물. 아 나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자 위에 뜨는 거지. 어이 씨발 왜 이래. 야 우리가 화면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저기 세아랑 수기가 네 대가리 때문에 안 보여. 나 아예 안 보여. 아 잠시 잠시만. 오빠 나 갈래. 작전 타임 잠시만. 아! 아 너 야 너 해병 그렇게 누가 너. 네 혼자 가 이 새끼야. 아 자지 마. 아 자지 마.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가 너무하지 새끼야. 아 그냥 두고을 불러 세팅이면. 아 기다려 봐 얘들아 씨발 이거 다 보지 말고.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진짜로! 이거 안 나와! 오빠가 얼굴 다 가리고 있어. 잠시만 이게 왜 안 나오지? 아니 글씨가 보여도 안 보여 눈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야 그게 너 지금 잘못했어 나와봐. 아니 니 보잖아. 아니 내가 안 볼게 니가 가리고 있어. 자 아,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 오 씨발 왜 봐! 아, 여기다가 이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끌어당겨. 아 그러면 안 돼 그럼 시작을. 그럼 된다고 시작을. 나가봐! 다 나가봐! 아니, 빨리 할게! 눈 감아 그냥 할게. 아 눈 감아 눈 감아! 고개 숙이게! 눈 감으라고! 그리고 캐비맨 위로 올라가 있잖아! 눈 감으라고 이 새끼야! 고개 숙이게! 눈 감으라고! 지금 올리는 새끼 대가리입니다. 잠시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만 대가리입니다. 야 이거 리얼 해. 야 너가 여기 앉아 내가 문제 낼 테니까 그냥. 이게 왜 안 나와 잠시만요. 니 다음부터 이거 하자고 우리 부르면 찍인다. 아 재직 기다려봐. 아, 저 새끼 그냥 군대 보내야 돼. 니 캠 그거를 맨 아래로 내려놔. 아, 이거랑 겹쳤네. 그래. 아, 잠시만. 아, 씨, 보지 마. 아, 잠시만. 7시부터 준비했다며, 이 개새끼야. 자,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얘들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내려야 됩니다. 오케이. 자. 됐어? 거기 들어요? 자, 됐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자, 준비됐습니까? 예. 네. 자 준비됐어요? 빨리 문제 때 가리지 말아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보지 마시고 자 갑니다. 네. 저 채팅창에서 정답이 다 나오는데요. 나 안 보이는데 채팅창. 자 갑니다. 아 나 아, 지금 채팅창도 안 보여. 이게. 자 갑니다. 뭔데 지금 그거 인물? 인물입니다. 자. 야 슈기가 네 머리 때문에 안 보인다고. 네 얼굴 때문에 안 보여.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인다고요? 나 머리를 다 가리고 있어 지금. 아 대가리 좀 치워주시면 안 되나? 아 씨. 자 갑니다. 예. 지금부터. 3, 2, 1 달라! 아, 채치스도 몰라! 안 봤어요? 와, 아, 이 새끼 어렸을 때 야동만 봤나? 나도 몰라, 저건. 나도 몰랐겠다. 채치스도 몰라? 그냥 고릴라 주자. 고릴라. 그래. 와, 야, 내 문제 뭐였냐, 내 문제. 없는 문제 한번 보자. 우리 뒤에 거 어차피 안 나오는 거니까. 너무 심한. 자, 그럼 뒤에 거. 방금 인물이라 했잖아요. 예, 별명도 되지 않나요? 아, 별명 안 돼요. 정확한다. 저 죄송한데 고릴라 인정 나오는데. 아, 고릴라 인정. 안 돼. 저 시기 거 뭐였어? 나 누군지 몰라. 아니, 강백호가 고릴라라고 했어. 아니, 근데 빌 게이츠 솔직히 저거 그 애플 사장님이랑. 어, 맞아. 진짜 헷갈릴 수 있는데. 어, 나 그 사람이랑 헷갈렸어. 시기 역시 대가리. 아니, 싫어. 근데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가 비슷하대. 아니, 안경 써도 비슷해. 야, 둘 다 노란 머리잖아. 자, 그러면 시거 맞춰보세요. 아무거 한번 띄워봐. 내거 띄워봐. 자. 아 소년제. 아 이거는 자 그다음에 아 이건 됐어 이건 난 됐어. 준비가 안 됐어.
자, 갑니다. 자, 지금 인물이야? 시작합니다. 네. 어, 인물? 지금도 인물이야? 인물입니다. 말을 안 해주니까. 아, 근데 진짜 오빠가 다 어리고 있어. 자, 이거를 좀 크게 해드릴게요. 됐죠?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됐죠? 어. 들어갑니다. 축이! 아, 이거, 쓰리! 아, 이건 알지. 쏘! 공! 원! 달라 몰라! 아니! 현지를 몰라? 아니, 공자! 공자가 생각나. 와, 어떻게 내가 공자야! 공자 사진도 아니, 없어! 아니, 무슨 와, 간디를 몰라? 2000년 아니, 몇... 알아, 나 진짜 야, 알아! 야, 이상해, 이게, 세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진짜 알아! 나 진짜 알고 있었어, 이거는. 아, 나 진짜! 아니, 근데 공자지! 내가 공지지 않아? 알긴 아는데? 아니, 간디를 몰라? 아, 씨발, 뭐, 주제기 뭐 초등학교 나왔어? 간디를 몰라! 간디 알았는데, 갑자기 공자가 생각나서 봉주갖고. 아, 이거 진짜 개인전 해야 돼! 아니, 개인전 해야 돼! 아, 얘를 못하겠어! 아니, 그런 말고 그냥 개인전 해요! 아니, 어, 씨발, 무슨 간디도 모르는 애랑 같은 방에 있어야 돼, 내가? 아, 그러면, 잠시만. 자, 이거는 쉽고, 원래 알려달라고. 아, 소승희 사장님. 이거는 쉽지. 자, 그 다음에, 이거. 김연아. 아, 김연아. 그 다음이 어려워요. 얼굴이 내가 맞출게요. 아, 제가 맞출게요. 뭐예요? 바흐. 아, 모차르트. 바흐지. 뭡니까? 오! 모차르트는. 바흐 아니야? 바흐 제대로 맞췄어. 아, 모차르트는 머리 좀 더 뽀글뽀글해. 좀 더 뽀글뽀글해. 자. 잘 모르게. 자, 왜 어떻게 하셨어요? 나 나름 공부 많이 했어. 야, 야 뭐야. 어. 바흐 몰라, 바흐? 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진짜. 어, 형. 좆됐습니다. 왜요? 문제가 다 떨어졌는데요? 아니, 한 문제 맞췄고. 아니, 잠깐만, 이거 오빠! 세 문제를 틀렸습니다. 왜? 두 문제 아니야? 아무리 인물 틀렸나? 인물 두 개 틀렸고, 아까 전에 한 개 틀렸잖아. 아, 집중하자, 진짜 집중하자. 지금 해병대 캠프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전 가고 싶어요. 지금 긴장을 놓치지 마세요. 사적으로 가, 사적으로 가. 가고 싶어요. 내 형 긴장을 놓치지 마세요. 어? 자. 이분의 주제가 뭔가요? 자, 갑니다. 주제 똑같습니다. 인물입니다. 자전전 이대로 가도 되겠어? 자전전 이대로 하시겠어요? 이대로 갑시다. 자 갑니다. 렛츠 고. 고. 않을 것 같은데. 자전전 잘 맞추잖아. 아, 아 이제 어려우니까. 어, 어려우니까. 맞아, 맞아. 자 갑니다. 어? 나랑 바꾸자. 내가 계속 쳐. 그래 세영이. 나랑 바꾸자. 아 세영이 1번 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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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모차르트가 가야 되지 않냐? 어, 그 모차르트라며. 아 근데 그 모차르트 10만원인데 좀. 모차르트는 아니었어. 아 죄송. 자 갑니다. 근데 이게 못해가지고 첫 번째부터 틀려버리면 그냥 뒤에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 자, 준비되셨죠? 네. 갑니다. 3, 2, 1. 안 보여, 아, 이거는. 안 보여, 이거 집회 있다. 아, 이거. 아, 그. 3, 2, 아, 잠시만. 심장이다! 달라! 심장이다! 아, 인정해줘, 인정해줘. 자, 위에까지 올리면 하세요. 자, 3! 아, 맞아! 오케이. 자, 3! 좋아요! 오케이. 아, 좋아, 좋아. 기가 막히지. 3! 2! 오케이, 맞췄어, 맞췄어. 마지막! 세! 제발. 도! 라이온킹! 아하! 심바! 야, 뭐야! 아이, 씨발, 똑같은 단어인데 뭐 심바! 야! 존나 씨발, 똑같은 존나 미워! 심바! 심바! 와, 라이온킹 가자, 아니야! 야, 라이온킹! 얘가 라이온킹이야! 얘가 라이온킹이야. 왜 라? 아 씨발 암사자고 만났다도. 얘가 나중에 라이온킹 되는 거야. 아니야. 자, 얘가 라이온킹이야. 제가 신발을. 아 신발. 나 라이온킹 나온다니까. 아 맞어. 아 이거 인정해야 돼. 야 노인자. 노인자. 저 죄송한데. 아 너무 아니에요? 종구 씨는 예전부터 신발인 거 알고 있어. 아 인물이라며 그리고. 아 저 말하고 있어. 저 말하고 봤는데. 이게 인물이에요? 그래 인이 아니야. 적당히 하라고. 아, 야 이건 사자잖아. 내가 진행합니다. 어, 야, 잠시만요. 그만들 하세요. 예? 아, 자. 아, 지금 좆됐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제 잘 보면 이 새끼 막대가리야 잘 보면. 아니 나 인물은 잘 알아. 인물을 잘한다고요? 네. 자, 다 조용히 해보세요. 다 조용히 하세요. 다 조용히 해보세요. 아, 씨발 잠시만요. 자, 다 조용히 해보세요. 이분 누구예요? 야, 자네, 야, 띄우기 전에 연보가 맞추면 그럼 인정해줘, 이번 문제. 그래. 어, 연보 맞추면 어, 인정? 인정해줘. 아, 진작이야. 연보 5초 안에 맞추면 어, 인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누구예요? 태계 유황. 아, 좋잖아. 아니, 형이 말인데 나 진짜 알아. 아, 5천원짜리 계신 분이요? 여러분들, 이분이 신사임당 어? 아들. 5천원짜리. 아, 신사임당 아들 맞습니까? 맞아. 어, 은근히 불인이야. 아, 근데,
아까 한복 입은 저 망치부이 날려다 참고. 와 내가 솔직히 천연형이 알려줬어. 이거 한복 입었고 망치부이 날려놔 맞지? 그런 거 하지 마. 예? 아닙니다. 율곡이 아닙니다. 태계 이왕님이십니다. 태계 이왕님이세요. 아, 그럼 저희 두 문제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아, 이건 인정해야지. 그러면은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 틀리고 두 문제 맞췄네. 인정. 오케이. 아, 역시. 아, 근데 차현영이 똑똑해. 아, 똑똑하네. 은근히 보면 이 새끼가 제일 빡대가지고 네 명은 다 브레인이야, 지금. 예? 저도 고릴라 빼고 다 맞췄습니다, 지금. 아, 근데 인물이 아니었어. 솔직히 채치는 만화 안 보면 모르겠어. 기본적인 개념 상식이죠, 그거는. 아, 슬램덩어리인데 솔직히. 아, 어렸을 때 가난해서 TV 없었던 거 있잖아. 맞아요. 이한테 만화책인데. 네. 아, 자, 그냥 넘어갑시다. 야, 만화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태기이랑 져가지고 이미지 다운받아서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정확한 맞아요. 겁니다. 역사를 왜곡하지 마세요, 형님들. 역사를 왜곡하지 마세요. 예! 아, 심사님. 자, 아들이 율곡이. 지금까지 즐거우신가요? 아, 즐겁습니다. 즐거우신가요? 김어띠! 즐거우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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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즐거우신가요? 네. 자, 지금까지 심심풀이 문제였어요. 와, 오케이. 이게 이제부터 난이도가 굉장히 업됩니다. 아, 이제 중이야? 지금까지 초등학생 문제였다면 이제부터 고등학생 문제. 중학교는 왜 뛰어넘어? 중학교는? 네? 중학교 무시하는 거야 지금? 목록 삭제됐지, 이 새끼야. 뇌정지 당했다. 그러고 묻지 마, 개새끼야. 씨발, 아무래도 지금 머리 아픈데. 묻지 마세요, 진행자. 아, 근데 문제를 푸는 거 우리네 왜 니가. 저기요. 자, 저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푸는데 왜 니가 머리 아파. 자, 아, 진짜 책상 내려 찍기 전에 그만하세요. 아, 니 손말 아파? 자. 자. 이, 즐거운 거 맞죠, 우리? 아, 예? 차라리 니 혼자 씨발 거 여기서 팔짝 반등이나 쳐먹지. 어? 아니, 이 준비. 아, 뭐야 이건 또. 빨리 보자. 자! 네. 지금부터 이제 고등학생 문제 나갑니다. 지금 두 문제 풀었고 세 문제 틀렸어요. 지금 이대로. 이대로 가면. 해병대 캠프야. 알았어요. 정신 차려. 이 문제에서 나온다. 왜? 아, 근데 이게 만약에 초등학생 문제인데 이대로 가면 우리 좀 문제긴 하네. 왜냐면 지금 절반. 지금... 다섯 문제 중에 지금 세 문제 틀리고 두 문제 맞췄으면. 아, 근데 아까 창현이 형 바로 맞힌 게 개소름인데?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룰도 달라질 테니 제가 방식 제대로 오케이. 말씀드릴게요. 씨는 담배 피러 가세요? 아니요. 저 잠시만요. 문제. 아, 삼삼칠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요즘에 또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준비성은 거의 진짜 권혁진급이다. 진짜로. 아니 나는 오늘 좀 막 대기대하고 왔어요 막. 이번에 족구스타 K 보니까 저기 권혁진 그분 엄청 준비하고 왔던데. 어떻게 했어요? 장난 아니었어. 점수 많이 주셨어요? 많이 타갔어 또. 진짜로? 어, 우상 맞고. 아니 이거 준비성이 이거 뭐야. 와 씨. 나 근데 오늘 너무 좋은데? 뭔가 이게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너무 아, 좋아. 오늘만큼 뭔가 되게 좋아. 연보가 들어와서 네. 죄송한데 조구씨 인방계 그만 보고 들어오세요. 인방계 그만 보고 들어오세요. 조구씨 인방계 탐방 그만하고 들어오세요. 니 민심 보고 있습니까? 이 쓰레기 새끼야? 어? 야 지금 웃고 떠들 땐가? 예예예. 아, 반응 어때요? 지금 웃고 떠들 땐가? 절대했죠 반응. 반응 알려줘요 우리도. 아니 지금 웃고 떠들 때라고. 웃고 떠들 때 아니야. 예. 이제부터 한 장씩 A4 용지. 오. 다 펼치세요. 어, 따가워. 자 지금부터 펜. 눈빛 교환도 안 됩니다. 아, 예. 오케이. 지금부터 그냥 막줘 어떤 아 있다 말하는 것도 안 되잖아 막줘 그냥 말하는 것도 안 스탑 주둥이 스탑 자 나 이거 자신 있어 너 있어 나 없어 이제부터 하나 더 없나 펜 없어 고등학생 문제 다섯 개 우리가 많이 앞에 있는 건 어 주워주세요 자 여기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눈깔이 오른쪽 왼쪽 아 진짜 안 할게 들어가면 바로 눈가를 찢어버립니다. 알았어, 예. 빨리. 가리고 답을 적으세요. 다섯 명이 다 맞춰야 성공. 그러니까 아, 한 문제로 우리 다 똑같이 답이 같아야. 그렇죠. 답을.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여러분들. 이번 문제는 국기. 아, 국기. 아 장난치지 말기, 진짜. 장난치지 말기, 주작 없이.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 두 문제 맞췄고 세 문제. 못 풀었습니다. 채팅창 끄세요.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당연하지.
야, 그거라도 좀 하자. 말 안 했으면 결 뻔했어. 야, 잘했어. 캐치 잘했어. 자. 좌방향이 뭐야? 본방이다. 좌방향. 자.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네? 앉으세요. 아, 옆으로. 옆으로 보세요. 적는 것도 못 믿습니다. 아, 등에다가 적는 걸로. 등에다가 적는 걸로. 네. 이런 보지 뭐야? 저 죄송해. 잘 보이는데. 잘 보이는데요. 아, 이거 안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가면서. 더 잘 보이는데. 어떻게 되지? 나 안 보이네.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저거? 아, 그냥 이렇게 그냥 가면 하면 되잖아. 어, 가면서 양심껏. 아, 알았어, 알았어. BJ 양심 가지 마세요. 예? BJ 양심 가지 마세요. 잠시. 자, 눈깔이 돌아가는 순간 전원 탈락입니다. 그럼? 아, 특히 이 새끼. 저 왜요? 이 눈깔이. 저는 죄송한데 원래 뱀 눈이라 돌아갑니다. 너 비열하게 생겼어. 아. 돌아보지마 너. 아니면 이렇게 쓰면 되지. 먼저 쓰고 우리 엎드렸다가 쓰고. 오케이 먼저 쓰기. 먼저 한 명씩 쓰기. 아, 머리 그동안 엎드려야지. 자 갑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굳기입니다. 우리 못봐 그럼 지금 이제 이제부터 아 다 같이 볼 수는 있는데 말하고 아 좀 오. 죄송한데 존나 미필이네. 그만 처먹으면 안 돼요? 이거 사춘기 써먹기. 자 갑니다. 자 집중 자 갑니다. 집중. 이제는 봐도 돼. 자 준비 잘했지. 자 간다. 어, 세오빠 빼고 우리 다 고개 숙이게. 첫 번째 문제. 아니 봐도 된대. 갑니다. 그럼 다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고등학생 문제 갑니다. 자 한 명씩 말하지 마세요. 자 세야부터 적으세요. 지금 적으면 안 돼. 적으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본다. 저, 적으면 안 돼. 적으면 안 돼. 저 적으면 되죠. 자 말하지 마. 아 채팅 잡고 채팅 잡고. 아 씨발. 아 나 못 봤었네. 자,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못 맞히면. 아 네, 나 이거 지금. 아 빨리 정리하세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비슷한 거 두 개잖아. 적으세요. 아, 이거... 자 수기 적으세요. 보지 마 눈가리. 나 진짜 근데 헷갈려 지금. 이거 아이씨. 고등학생 문제 맞추기 빡세지. 어 보지 마. 아, 나는 거... 썼잖아. 자 용례 적어. 죄송한데 두 글자 맞죠 여러분들? 네 맞아요. 두 글자 확실하지? 근데 두 글자인데 여기서 헷갈려 나 지금 적었어. 자 창현 두 글자라고 말하지 마. 아예 다 똑같은데 아, 지금 두 글자라고 헷갈리는 거야 지금. 이거 모르면 빙시 아이가 씨. 언제 나 빙시 아이가 글자. 자 창현 저 적었어요. 저 적었어요. 적었습니까? 네. 자 한 명씩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이 씨발 이 문제 푸는데 아, 긴장감 풀고 있네. 이건 진짜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 세야부터 미국. 아 씨발 새끼야. 아, 야, 자, 나 지금 어디야? 아, 자, 이거 나 다 나 몰라. 야, 이거 이거 나 아주 어렵다. 아, 이거 진짜 나 웃기려 했어 이 새끼. 아, 이거 아니야. 도장이. 야, 이거 미국이야. 그냥 대한민국이라 하지 그랬어. 대한민국이라고. 아, 너무 웃어간다. 자, 수기. 아, 영국. 오. 아 영국이야? 나호주. 오! 아 잠깐만! 네가 건빵을 던져야 할 때 아 잠깐만! 호주요. 자 영국. 아! 호주 아니야? 영국은 큰 국기잖아. 자 영국이야.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영국이지. 호주 아니야? 아 근데 두 글자라고 너네? 와 소름. 정답은 오스트레일리아였어. 아, 호주네, 뭐야? 호주 맞네. 맞다. 오스트레일리아였습니다. 호주잖아. 야, 나 아까 아니 나, 너희 해석했나? 호주 맞잖아. 아니 오스트레일리아였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안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아니야? 호주야. 호주잖아. 아,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맞아, 우리가 맞은 거야. 그렇죠. 니네 진짜 대가리 들게 뭐냐? 와. 와, 나 지금 병상 투입하고 있는. 틀릴만해. 틀릴만해. 이게 왜 틀려? 야, 나 완전 영국. 호주가 영국 사람들이 간 거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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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똑같아. 국기가. 어, 맞죠? 어, 영국 사람들이 이주한 게 호주야. 맞아. 영국은 어. 커, 저게. 저 십자가 어. 있는 게 전체가 그게. 자, 저요! 어차피 이 새끼가 아. 미국이라 적었기 때문에. 아, 저런. 와, 미국이라 미국이라고 미국은 저런. 미국은 저런. 진짜. 진짜로. 진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아, 이건 못 받아. 와, 이거 진짜 못 받아. 자, 조용하세요. 자, 자립. 아 자리 바꿀 필요도 없겠구만. 자 그 다음 문제. 자 좀 뭔가 문제가 어려워졌죠? 아 진짜? 아 나 너무 빡대가리야 진짜 얘네들. 야 우리만 브레인 같다. 자 다시 갑니다. 이 새끼 아 이 새끼 초반부터 틀려. 이 새끼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이 새끼. 어. 이 새끼 먼저 틀리니까 뭔가 긴장감이 없어. 이 돌대가리 같은 새끼. 오케이. 자 오케이 연보. 자 갑니다.
자, 긴장하세요. 지금 두 문제 맞출, 아니, 몇 문제 맞췄냐? 두 문제. 네, 저거 나겠다, 잠시만. 두 문제요? 아, 두 문제 맞췄어요? 두 문제 맞추고 네 문제 틀렸어요. 야, 근데 이렇게 계속 가면 이거 너무 불리한 게 어떻게 다섯 명이 뭐, 이렇게 돼, 막말로 다섯 명. 오케이, 아니, 인정해줘요. 오케이, 최고의 진행. 두 명까지 인정. 두 명까지? 누누님 인정? 오케이, 인정. 오케이? 누누님? 그니까 틀린 거 두 명까지 세 명 맞추면 돼? 야, 무슨 씨발 MC 지상렬인데 뭘 MC 유재수? 야, 무슨 두 개나 하냐? 세 개는 맞춰야지. 아, 진짜 그럼. 그니까 세 명 맞추면 돼. 세 명을 맞춰야지. 아이, 뭔. 뭐야. 아니, 두 명 맞추면 그냥 우리 그렇지. 과반수는 맞춰야지, 다섯 명인데. 아, 야, 과반수는 뭔지 몰라. 저기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청자를 보기에. 당신들 지리 수준이 이런 사람이 빙계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미안한데 다 맞췄어요. 아니. 와, 세 문제까지. 만약에 나와. 당신들 뭐 자녀를 낳아봐요.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예요! 아이, 기재 시킬 거야. 아, 나 지금 진지해. 아, 나 충격이다. 자, 두 문제로 갑니다. 네. 과반수. 그러니까 세 명까지 맞추면은 인정. 아니요, 두 명까지. 왜 너가 그렇게 우리한테 잘해줘? 자, 갑니다. 아니! 두 명 틀리면 끝이야. 그니까 내가 진짜 뭔가. 아니. 그러니까 세 명 맞추면 돼. 아니. 세 명 틀리면 끝이야. 아니. 아, 무슨 소리야. 아, 야, 이 개진짜 그만해 이거. 이 새끼 대통령 맞아? 너 여기 앉아. 내가 진행할게. 너 여기 앉아. 내가 진행할게. 나 지금 줘도 너보다 잘할 자신 있어. 어? 아, 나 유학만도 지금 나 준비로 왔나. 빨리네. 자, 갑니다. 빨리 갑니다. 자, 장난치지 마, 진짜. 진심이야. 장난치지 마. 먼저 연구생부터 적게야. 진심으로. 자, 역시 문제 잘 뽑았구만.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이번에 좀 어려울 거야. 자, 여러분들 챌차 끄겠습니다. 자, 갑니다. 재밌네. 지금 재밌으면 안 돼. 우리 지금 문제 너무 많이. 자, 말하지 마시고 몇 글자 말하지 마세요. 자! 아. 연보성 과연 이걸 맞출 수 있을까? 와, 아 이거 진짜 헷갈린다. 아 이건 어려워. 야 이건 세무 와 빡세겠다. 이건 진짜. 자 어렵다. 이거는 진짜 모르겠으니까 몇 글자이지만. 어 오케이. 세 글자 아니에요? 두 글자 아니야? 점심 넷. 지도 몰라서 나가서. 아, 나 이거 어디지? 아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맞네. 아 글자까지 맞는 거 맞아. 아 오케이 나 알았어. 자 보자. 아 이거 됐어. 오 됐어 오케이 연보선 역시 브레인이 오케이 나 맞췄어 역시 선지고 어. 오케이 자 와 나 모르겠다 이거 나 한번 볼게 너는 봐도 되지 이 새끼야 아, 다 적었으니까 자 옆에 딱 가, 그대로 놔둬 와 나 오히려 숙인 거 보면 틀릴 거 같아가지고 못 보겠어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원래 저 국기 방금 와서 바로 알았어요 뭔지 모르겠어 와 자 용내 힌트 없어요? 힌트 없습니다 가르쳐 좀 봐야지 두 글자 와 이거 세 문제 빡세겠다 이거 뭐지? 자 말을 지어드릴게요 나 맞출 것 같아 이제 내 거 자 힌트 나 이거 틀린 것 같아 이게 힌트야 응? 자 적으세요 철구가 힌트라고 철구가 힌트라고? 자 다 적었습니까? 예 적었어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어? 아 우리 먼저 아 일단 공개하자 우리 한 문제 한 명씩 먼저 그렇죠 한 명씩 아 다 적었어 지금? 한 명씩 서영부터 자 연보성 먼저 나 맞췄어 뭐야? 중도에 이란 오케이 이란 연보성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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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도 이란 와 이란 어 뭐야 어 안 봤는데 저 맞혀 저는 터키 터키 이란이랑 자리야 저도 이란 오 뭐야 어 만약에 맞췄어 맞췄어 대야 설마 설마 대야 너 들려도 돼 독일 나이다 독일 아니 저는 세계야 세계 아니 왜 왜 네 힌트라길래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족구 독구 나 있다. 와, 걔 오버지 진짜. 자, 정답. 아 이거 아니야. 정답이야. 이거 아니야. 웃기냐고 얘. 야, 진짜. 진짜 저랬어. 새끼 나를 아는 거 네 가지밖에 없어. 미국, 중국, 한국, 독일, 개새끼야. 자, 정답. 이란 맞죠? 자, 이란 맞을 걸? 맞아. 정답은 인도였습니다. 와. 여기서 한 문제를 맞추면 아니 두 글자라며. 인도 내시아겠지 그러면 아 인도랑 인도 달라 인도네시아 두 개가 있어 여기에 다 있어 잠깐 아니 인도야 인도잖아 다 인도네시아래잖아 채팅창에 이게 문제가 인도네시아 인도야 인도 인도네시아잖아 야 인도야 아니야 맞아 인도네시아 맞아 아니야 맞아 기다려 나 인도 달리거든 야 이 새끼야 한국이라 말하지 대한민국이라 말해 나 한국 사람이라 대한민국 사람이라 이래 인도랑 인도네시아 아니 인도랑 인도네시아 다르고 오스트레일리아랑 오스트리아랑 두께야 다르네 개새끼야 인도를 이렇게 얘기했잖아
다른 애가 있었잖아. 아, 개새끼야. 죽을 사람 아니잖아. 야, 이 개새끼야. 독일이 왜 나오냐, 진짜. 자! 이거, 이거 독일. 독구! 독구! 자, 2번 문제. 자, 정해보세요. 2번 문제 웃기려고 장난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 긴장 한번 해봤습니다. 몸풀기였죠. 야, 이거 MC 때문에 다행이다. MC 때문에 다행이야. 자, 아니, 평상시에 이런 거 할 때 지가 준비한 적이 있어야지. 다 남지겠으니까. 자, 이제 보내줘 갈 걸 다 불러야 될 때야. 우리 셋은 통했어. 우리 셋은 통했어. 아, 자, 긴장하세요. 아. 지금 2승 4패죠. 네, 2승 4패나요? 8개 맞추면 돼, 우리. 자, 아직 많이 남았어, 괜찮아. 자, 아, 한 명 블랙홀 뭐야? 예? 저요? 블랙홀. 이거 너무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심했다, 이 독일 너무 심하다.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자리를 여기 이렇게 가야 돼. 다시 바꿔, 다시 바꾸세요. 네가 맨 마지막으로 가야 돼. 맞아. 너랑 나랑 브레인이야. 보니까, 일로 와. 네, 일로 와. 우리가 맞아. 이게 맞아. 아, 장난하지 마. 내 옆에. 야, 너네들이 또이또이해. 아무래도 안 돼. 알겠습니다. 조성아, 내 거 보면서 컨닝이 더 된다. 자, 갑니다. 오케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번에도 국기인가요? 국기입니다. 오케이. 아, 이번에 맞추자. 제발. 야, 난 진짜 독일 맞는 줄 알았다. 자, 이거 아니. 좋고, 독고. 자! 아, 이거 존나 쉽다. 아, 이거 자. 진짜. 이거 아, 뭐... 이거 모르. 채팅자 꺼, 아, 모르는 표정 하지 마! 어떻게 뒤집히려고 하지 마! 아, 아니야, 장난치지 마. 이거 장난하지 마. 야, 이거 내가 힌트 줘도 돼? 아, 안 됩니다. 자, 아, 바로 쓰지 마. 뭐해? 아, 힌트 줘요. 내가 힌트 세라부터. 아가리 찢어버린다. 아니, 이 힌트가 잘못된 힌트 수도 있잖아. 다시 한번 줘. 저 썼습니다. 아, 이거 힌트 주지 마. 잘못된 힌트 수도 있잖아. 이거 안 돼. 아, 제발. 오케이. 자. 몇 글자요? 아, 이거 내가 해줄게. 틀릴 수도 있잖아. 네 글자. 오케이. 자, 끝났어. 네 글자야? 어, 아, 고치는 거 없어. 네 글자! 네 글자! 네! 네! 네 글자! 도대체 이 표시다! 네! 네 글자라고! 나 잠깐만. 네? 네! 네 글자! 네! 네? 네! 네 글자! 씨발, 촛됐다! 자, 잠깐만. 네? 네 글자! 네! 네! 야, 적었어? 응. 자. 이 오빠 세 자, 그러면 이따가 데려다줘. 나 데려다줘. 세영자. 네. 내가 데려다줘. 네. 아, 잠깐. 세야부터. 내가 데려다줘. 자, 세야부터. 이제 이야기한다. 나 먼저 먼저 봐. 네. 자, 세야부터. 아, 아니. 자, 잠깐만. 아, 나 여기다 씨발. 알았어. 조용히 해. 그만해. 자, 세야. 자, 네덜란드 아닌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 너무 힌트를 줬는데. 설마. 역시 우리 보석이란 알겠지? 프랑스. 와! 아, 야, 잠깐만. 헷갈렸어. 씨발. 뒤집어 놓는 게 프랑스네. 야, 내가 네덜란드야. 네, 얼마나 다 공개. 다 공개. 네, 저는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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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덜란드. 네덜란드. 저기요, 저기요. 네. 죄송한데 두 명 틀리면 탈락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야? 야, 이 MC 지각이야. 씨발 뭐야? 두 명 틀리면 가만수레 짜가 세 명 맞아요. 그렇습니다, 님. 세 명 맞추는구나.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여러분들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입니다. 예? 네덜란드입니다. 그만하세요. 네덜란드입니다. 자, 자. 탈락입니다. 아니, 왜? 가만수라며. 아, 그렇게 맞히면 세 명이 맞춰야지. 그치. 니는 우리가 세 명 맞추고 두 명 틀리면 그게 인정해준다 했잖아. 아, 맞네. 자, 인정! 최고의 MC. 자, 룩셈부르크. 아, 여러분들, 저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네이버에다가 치고 네덜란드 국기인 거 확인하고 제가 이게 따오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시발. 무죄석을 대단하면 뭐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무죄석을 대단하 자! 여러분들, 국기 두 번 남았습니다. 야, 오케이. 예. 어, 자, 맞네. 둘 다 똑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못 맞췄어. 됐지? 인정? 둘 다 못 맞췄어, 이 새끼들. 자, 갑니다. 바로 갈게요. 자, 그 다음.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어디야, 이제? 갑니다. 자, 세야부터. 자, 이제 힌트 없어요. 3, 2.
이번 못 맞추면 진짜 이거 아, 반응도 하지 마. 제가 장난 안 친다. 말하지 마라고. 아, 너 이거... 말하지 마. 잘 쓰지 마. 아직. 진짜 제가 이거 모르면 반말할 거야. 진짜. 말 놓고 거야. 야라고 할 거야. 나 진짜 이거는 아니지. 아, 자 이거 자 보이지 말고 자 다 보이지 말고. 썼어요? 자 이거를 모르는. 나도 썼어요. 네, 썼습니다. 나도 썼어요. 어 쓰세요. 자 눈가리 돌리지 마. 자 눈가리 돌리지 마. 돌렸어. 다 썼어. 써도 돼? 예. 네. 자 이거를 써. 야 이거 모르면. 와 이거 모르면 진짜. 자 새야부터. 야이씨. 아 진짜. 북한?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 나 정말 진짜 진심인데. 아이씨. 아니 나 못 때리게 한 게 제 진심이야. 자, 진심. 연보서 터키. 어? 뭐? 어? 안차 아니야? 자, 중국. 중국. 자, 중국. 와! 맞아! 이거야, 저기! 와! 잠깐만! 아, 와, 나 지금! 정답 공개합니다! 아, 뭐야? 중국이 아니야? 중국이라니까? 아이, 자, 정답 공개합니다! 3, 2, 1, 중국입니다! 중국이라니까? 아, 니들! 와, 사람이야? 야, 와, 너네! 야, 아이, 잠깐만! 터키! 야, 이거 실화야? 이거 몰카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몰카 아니야? 아니! 실화야? 미친 새끼 끌어내야, 이거 진짜! 아 니가 뭐해? 잠깐만! 아 북한 좀 심하다. 터키도 만만치 않아요. 터키도 만만치 않아. 터키도 만만치 않아. 아니 어? 북한 뭐야? 아 그냥 뒤져라다 그냥. 자 잠깐만 터키도 이거 있을텐데. 자 맞지? 지금 여러분들. 아 나 진짜 얘네랑 와, 심했다 진짜로. 아 나 얘네랑 같이 못 있겠어 진짜. 와 지금 총 8문제 냈죠? 총 8문제 냈어요. 다시 보게 되지 않아? 다시 보게 나 김밥대가리는 아니라는 거. 죄송한 저 데리고 왔으면 별풍선 이모티콘 보여줘. 그거 맞추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 새끼다. 그만해! 이게 너무하잖아요, 이거. 아니, 웃음이 나와요? 너 좀 많이 웃음이 나와요? 아니, 웃음이 나오냐고요. 아, 어이가 없다, 소순이.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틀렸다, 나한테 이 문제가.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야, 지금 몇 대 몇이야, 그래서. 3승 5패. 3승 5패. 지금 심각합니다. 이걸 나중에 대대로 보상, 예? 우리 아들 딸들을 본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니도 다 모르잖아. 아 근데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오셨더라. 스웨가 잘 편집하고 있지? 어, 예. 스웨가 방송 끝나고 아 근데 와, 나 진짜 진지하게 한, 와, 자 진지하게 나 진지한데 근데 이 새끼는 진짜 진지한 거 맞아. 나 진지해. 그냥 이 새끼 그냥 정말로 가나다라 빼고 아무것도 몰라. 예? 그건 좀 심하시네. 어 지금 북한이라나 북한 그리스도 와 이거를 북한 아니 나 터키는 비슷하지. 저기에 어, 반달이 걸 터키가 맞죠? 별이 아닐 거야. 반달이 터키 아닌가? 북한이 새끼 북한이 왜 나와요? 아니 아니 난 북한이죠 터키였어요. 아 터키였어? 터키는 반달이죠 아, 여러분. 북한. 와 난캠도 그냥 아 근데 넌 난캠이야? 나 와 다 맞추고 있잖아. 아니 넌 난캠이냐고? 아, 난캠 아니지. 어 조카 생겨가지고. 자 갑니다. 자 마지막. 아 이거 명예 건다. 삼승 5패 이건 맞춰야 돼요. 반은 먹고 들어가야 돼. 자 갑니다. 이거 좀 어려울걸. 이번 게 가장 난이도. 역시 마지막 문제. 이번 문제! 진짜 진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고 있는 자! 두 명만 맞춰도 인정합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어렵구나. 어, 어려워. 이거 내가 맞춰버리면 에이스 되는 거예요. 이거 에이스. 이거 맞추면 에이스 되는 거예요. 조심히. 저 새끼 지랄. 아, 빨리 올려봐. 이게 고등학교 문제인 거야? 이거 맞추면 아, 시발 천 개씩 팽갈 간다 이 새끼. 와, 아, 진짜. 이건 무조건. 어, 잠깐만. 야, 태형 눈 땡그려졌다. 아니, 얼마나 어렵길래? 자, 갑니다. 태형 먼저. 3, 2, 1 와. 아, 자, 나이스. 자, 접지 마. 아, 보지 마. 자, 태형부터 적으세요. 약간 느낌이 그쪽인데 이슬람. 아. 맞아. 어, 나 생각났어. 뭔지 모르겠다. 아, 이거 진짜 철바이분들이 천 개 쏘는 거야, 이거 맞추면? 어, 내가 쏠게. 어, 진짜로? 내가 쏜다. 우리 철바이들 철기옥 간다, 바로. 이건 모르겠어. 이거 힌트 좀 주면 안 돼? 어려운 거니까. 나 알아, 나. 몇 글자지만 힌트 좀 주시면 안 됩니다. 아, 몇 글자 이런 거 없어요. 예? 난 적었어. 뭐지? 아, 이거 맞아. 아, 힌트 드릴까요? 어, 힌트 예. 주세요. 1번 나와. 뭐라고? 1번 냄비 올려. 이게 뭐지? 아, 진짜 맞췄어요, 맞췄어. 이거 아직 맞죠 여러분들? 오케이 1번. 오케이 오케이. 1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 아 그냥 빨리 적어요. 자 적어. 뭐지? 나와. 1번. 몰라 이거? 지금 나 소름 돋게 처음부터 다루고 있는데? 어? 1번 나와. 알아들었어? 연봉은 이거 성대모사? 아니 몰랐어. 이것 때문에 1번 기능 부어. 이게 뭐야? 그 죄송한데 그건 그거... 제대로 안 그거 철분데요. 죄송한데. 자, 빨리 좀. 아니 글자 수만. 아 글자 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우 보여줘 뭐 뭐해? 글자 수만. 글자 수. 두 글자. 1번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적으세요. 자. 아 잠깐만 나 이거 알. 잠깐만. 자 적으세요. 빨리 자세한부터 빨리 적으세요. 자 여러분들 아시죠? 성대모사 개쩔었죠.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잠깐만 이거 그거네. 아 나 이제 기억났네. 이거 그거잖아. 봉골레. 자 빨리 하세요. 봉골레 하나. 자 빨리 하세요. 빨리 세요. 적으세요. 10, 9, 어. 8, 7, 6, 5, 4, 4. 대 적었죠. 자 10. 아, 야, 어디야 10, 이게? 10, 9, 아. 8, 7, 6, 5, 4, 4. 아, 1, 땡 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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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자. 적었어. 자 적었어. 자, 적었습니다. 자, 세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정답은 나중에. 세아 몰라. 세아. 아, 세아는 몰라. 어떻게 맞춰? 확실한 거. 세아 공개해. 이 성대모사 방 그거 아닙니까? 봉골레 어, 하나. 하나. 자, 3, 2, 1. 이태리. 아, 맞잖아. 자, 오케이. 이태리. 나 이제 맞힐 것 같아. 뭔데? 부탄. 모르겠어. 오케이, 부탄 인정. 자, 나는 뭐, 북한이파. 북한, 북한이파. 나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자. 이 형 보글레라고 좀 아니야. 근데 나뭇잎 마을 뭐야? 나뭇잎 마을 일본이라고 그러길래 나는 나뭇잎 마을. 자 정답은 부탄 맞지? 몽골이었습니다. 아 몽골. 근데 아 그래서 몽골레 하는 거를 몽골이라고 그래. 아 아, 여러분들 이렇게 지식이 안 돌아가나요? 나 저거 바로 맞춰. 와, 이게 와, 왜 그러냐고요? 진짜 어렵다. 아니, 지금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다들. 근데 이거 없어도 살림의 지장은 없어, 사실. 아니, 일반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 새끼는 공부 못하고 무식한데 비재하니까 배알 꼴리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저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제대로 보셨네요. 그러겠죠. 어, 그건 인정. 네. 자, 제발 여러분들. 아. 저 또띠 아세요? 네. 지금 몇 승 몇 패야? 잠시만. 와, 3승 6패인가? 3승 6패. 이제 11문제 남았어요. 와, 네 문제만 5문제 틀리면 끝이네. 이제 11문제 남았어요. 11문제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5문제를 틀리면 끝이라고. 근데 아까 전에 라이온킹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아, 그건 인정이지. 인정인가요? 라이온킹. 라이온킹이 안 찾아야 안 찾아. 근데 아까 그거를 그걸로 안 해놨어. 점수를 아, 그러면 안 매겨줘서. 그럼 4점으로 해줘야지. 4승 5패. 4승 5패. 어떻게 된 건가요? 4승 5패죠. 그냥 본인 인정입니까? 설지 최고의 MC 사성오배 인정. 아! 역시 역시 어차피 사성오배 줘도 무조건 해변이 개변 가게 돼 있어요. 인정? 어? 이 새끼를 못 맞춰. 다음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 국기 또 있어? 아, 국기 아니요 국기 끝났고 이제 지식으로 갑니다. 아 나 이거 자신 있다. 지식? 이거는 아, 수준은 이것도 내가 적는 건가요? 이거는 몇 학년 수준인가요? 고등학교 수준. 자. 이번에는 심리전 게임입니다. 심리전? 심리전? 뭐야 그게? 자 태극기를 왜 그려요? 에? 제가 그리라고요? 뭐 나? 왜? 누가 그려? 나? 뭔? 아 우리 뭐 태극기 그리라고? 자 역시 센스 있어서 나 저거 하려고 그랬어. 자! 여기서 2점 문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태극기 자, 다 돌아! 벽! 벽부터! 자, 오른쪽, 왼쪽, 전면하고 오른쪽, 왼쪽! 다부터 벽부터! 자, 보지 마! 보지 마!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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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매국노 되는 거 아니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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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지 마! 세상에 이거 문제 생길 것 같은데요? 왜요? 진짜 이거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거, 저 기사다, 이거. 기사나, 기사나. 기사나. 아, 왜요? 저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거 기사 날 것 같은데? 아니지. 어, 하지 마. 꼭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 박수. 아, 알지, 알지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논란될까봐. 논란될까봐. 어차피 채팅창에 태극기 올라와서 다. 아, 그거 안 돼, 안 돼.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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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머릿속에. 하나랑 한 명이라도 틀리면 난리 난잖아, 이거. 그렇지. 맞아, 아니야, 얘들아. 이런 건 좀 아니야. 우리 진행형. 아, 역시.